촬영한 장면은 슈퍼스타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이제 살짝 짜증 섞인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딱 뽑았어요. 방금 촬영 이어서 다음 촬영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타 정석에서 돌아올게요. 노력하고 있는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원샷 원필. 자, 그럼. 오케이, 가. 이게 너의 주먹는 힘이냐고. 아니야.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소중한 악기, 밴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악기. 그런 베이스를 제 손으로 이렇게 파괴를 시켰다 보니까 멋있게 나왔으면 정말 좋겠지만 다시 하면은 되게 더 슬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자, 저희가 있는 이곳이 어디죠, 권일이 형? 플랫폼 드림 가든. 좀 더 영어 발음을. 플랫폼 드림 가든. 플랫폼은 가상의 숲이잖아요. 그렇죠. 영과 일로 이루어져 있는 숲이죠. 어서 오세요. 여기 그거 있어요. 이거. 선생님 상정입니다. 플랫폼 플레이. 여기서 화폐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경주식은 뭐? 네. 이렇게 함부로 빼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사놨어요. 아, 얼마예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요? 네. 아. 이거 다 다음으로 이제 또 설명될 건데 일단 제일 먼저 눈에 크게 보이는 이 바이킹. 저희도 타본 적 없습니다. 저희 플랫폼 드림 가든의 또 자랑이죠. 명물인 이 바이킹입니다. 저희 노래 처음 본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뭐든지 알고 있는 사람들. 아. 그냥 여기 주인이에요. 플랫폼의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아. 헤어컷 뭐죠 헤어컷이 여러분? 머리를 자르다 이발이죠 이발 이발이 엑스디너리 히어로즈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정수 씨? 그것은 11월 앨범을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찔하면서도 막 움직이는데 거기서 집중해서 분장을 하니까 원래 하는 액팅보다 난이도가 한 2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outfit. I don't wanna destroy. 정신없는 destroy. 나 불가능 검은 커튼 이 세상을 검은색. Amigos,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X!